안녕하세요. 러블리 유빈 유빈입니다. 2018년은 새해를 맞이하는데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 의견 중에 지금 하는 동작들이 너무 어렵고 왕초보 같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서요. 2018년 새 마음 새 뜻으로 핏분 요가에서 더 여러분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왕왕 초보 요가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진행할 테니 조금씩 조금씩 따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요가를 처음으로 배우시는 분들은 무릎도 펴라 해도 안 펴질 거고요. 다리를 발바닥을 붙이라고 하셔도 이 무릎이 안 내려가는 경우도 많고요. 팔을 들으라고 하셔도 이렇게 팔꿈치가 접어지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 이제 저랑 시작하실 때 누워서 시작하는데요. 이유는 우리가 다리를 펼 때 이 무릎이 안 펴지는 거를 누워서 펴게 되면 허리가 바닥에 닿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워서 진행해서 먼저 다리를 펴고 척추를 조금 시원하게 하는 트위스트 동작도 누워서 진행할게요. 역시나 똑같은 이유예요. 허리가 바닥에 훨씬 더 많이 닿아 있기 때문에 앉아서 할 때 되면 조금 더 피곤하고 등이 말아져 있는 사람이 안 펴지기 때문에 누우면 다들 어쩔 수 없이 등이 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요가 동작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하는 거를 보고 천천히 저희 PD님이랑 따라할 때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쉬우시죠? 저번이랑 틀리게 따라하고 싶은 의욕이 막 생기지 않으세요? 저희 PD님 불러서 한번 정말 수업하듯이 해볼 테니까 천천히 따라해주세요. 자, 이렇게 먼저 여러분들 누워서 시작하시면 되시고요. 오른쪽 다리를 항상 시작할 때 먼저 오른쪽 다리를 진행해주세요. 그러면 오른쪽 왼쪽 순서가 바뀔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다리를 먼저 들어 올려보세요, PD님. 자, 호흡은 원래 제일 처음 요가하실 때 복식호흡 하시는 게 좋은데요. 힘드시니까 여러분들 그냥 평상시 하는 것처럼 코로 마시고 내쉬는데 힘드시면 입으로 후 또는 하 하고 편하게 내보내시면 되세요. 자, 정말 좋은 입니다. 여러분들 똑같이 될 거예요. 무릎이 펴지지도 않을 거고 자, 무릎을 접어보세요. 접어보세요. 훨씬 더 편하죠? 네. 그래서 제일 처음 여러분들이 들어가기 쉽게 이 다리 먼저 올리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지 다른 동작도 들어갈 건데요. 자, 이렇게 지금 PD님처럼 심각하신 분들은 다리를 드는 것만으로도 떨리니까요. 쉽게 더 설명드리면 왼쪽 다리를 빨리 접어주세요. 똑같이 무릎을 접고 시작할게요. 그러면 오른쪽 다리를 다시 들어 올려볼게요. 자, 조금 더 아까 전보다 올라가죠? 네. 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다리 펴보세요. 다리를 작아진다네요. 자기가 폈을 때 일단은 무릎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무릎 관절이 안 좋은 거고 허벅지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다리가 90도로 전혀 내가 올리려고 해도 계속 이렇게 45도에서 내려간다 하시면 허리가 안 좋은 겁니다. 두 가지를 다 들고 있네요. 최악이죠? 자, 왼쪽 다리를 그러면 접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자, 근데 이게 90도까지 올라와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도 안 올라오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 스트립이나 집에서 타올이나 아니면 옷가지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발바닥에 타올을 걸어잡고 스트립을 잡아요. 자, 머리 내려놓으시고 스트립이 조금 짧다 생각하시면 길게 잡을게요. 그럼 이 정도 길이 정도가 되시려면 집에 있는 긴 타올을 이용하시면 돼요. 여기서 무릎을 접어 팔꿈치를 접어주세요. 당길 때 아래로 꾹 눌러주실 때 제일 중요한 건 이때 당길 때 어깨가 올라오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 다시 타올을 밀듯 스트립을 발바닥으로 밀어줘요. 하늘로. 그렇죠. 밀어. 90도. 오케이. 이때 팔꿈치 펴지도록 놔둬. 놔둬 나서 힘 주고 다시 무릎 접고 내쉬고. 자, 그러면 이게 충분히 하셨다 싶으시면 이제 스트립을 빼주시고요. 자기 다리로 해봅니다. 위로 업! 그 왜냐하면 왜 뻗을 수 있냐면 이 스트립을 사용했던 이 미는 압력을 자기 몸이 느꼈기 때문에 하늘로 뻗을 수 있어요. 다시 무릎 접어내시고 마시면서 다리 펴고 자, 무릎 접어내시고 마시면서 다리를 펴고 두 번째 동작은 무릎을 가슴 쪽이 아닌 옆으로 당길 건데요. 가슴 쪽으로 당기면 허리를 풀고 소화력을 풀지만 옆으로 당기면은 허리와 동시에 허벅지를 풀어주기 때문에 지금 다리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허벅지를 풀 거예요. 왼쪽 팔로 다리를 감아주고요.
이때 감을 때 이렇게 팔꿈치가 떠 있으면 안 되고 다리를 완전 감싸요. 그럼 손이 밖으로 나가죠. 이때 왼손으로 오른쪽 손을 잡아서 이 겨드랑이 안쪽으로 무릎을 보인다 생각하세요. 자, 혹시라도 두 분이서 하면 발바닥을 이렇게 안쪽으로 발바닥이 안쪽에 밀어서 당겨주시면 돼요. 후, 원, 투, 쓰리. 호흡 천천히. 포, 파이브, 식. 자, 나는 아무도 없다 생각하시면 다리를 무릎을 잡고 당겼을 때 이렇게 잡으셔서 사실 이 팔꿈치가 완전히 무릎에 걸치도록 해서 손으로 잡아서 당겨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당기는 힘도 없고 최악입니다. 자, 다시 오른쪽 다리를 잡고 그러면 이때도 스트립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최대한 잡고 잡아요. 잡아서 당겨주세요. 원, 투, 쓰리. 이렇게 양손으로 스트립을 잡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손이 가서 갑죠. 스트립을 최대한 안쪽으로 얘를 잡고 이 지금 왼쪽 손으로 조금 더 왼쪽으로 당겨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당겨봐요. 자기가. 그렇지. 원, 투, 어깨 최대한 내리고 쓰리, 포, 파이. 여기서 이제 잘 된다 하면 점점 이 스트립을 빼고 계속 할 거예요. 자, 양손으로 발목 잡고 머리대로 올려봐요. 머리대로 올리면서 손이 점점 아래로 내려오세요. 이런 완전히 허리랑 지금 허벅지랑 다 풀어진 거예요. 손으로 여기까지 잡아요. 그리고 잡고 자 점점 잘 된다면 스트레칭을 조금 해볼게요. 스트레칭은 몸에 힘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다리 펴세요. 힘이 들어가면서 풀리게. 원, 머리들 올려. 무릎을 붙여야 돼. 투, 오케이. 자, 반대쪽도 진행해볼게요. 자, 무릎 펴시고 따라오고 계시죠. 하, 근데 보시죠. 몸 덜덜덜덜 떨리는 거. 오른다리보다 왼다리가 더 심각하네요. 자, 이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짝다리로 잡고 계셔서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이 모델 포즈 하시면 안 돼요. 두 다리 쫙 펴서 이렇게 짝다리 모으면 빨리빨리 뒤꿈치 들어서 자세 교정해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자, 무릎 접어. 내쉬면서 후, 다리 운동해요. 다시 다리 펴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다리에 근력도 생기지만 중요한 건 허리도 같이 운동이 돼요. 내쉬면서 후, 다시 마시고 혼자서 하실 수 있으세요. 내쉬면서 후, 긴장 푸시고 자, 마시면서 발바닥으로 타올 스트립 쫙 밀어주세요. 팔꿈치도 펴지면서 팔 운동도 되고요. 어깨도 같이 내려가거든요. 어깨 힘 푸세요. 다시 내쉬면서 마시면서 다리 펴주시고 자, 이제 타올 없이 진행해 볼게요. 도구를 사용하는 건 도와주기도 하지만 너무 도구에 의지하면 자신의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전 도구를 잘 사용을 안 해요. 다리 펴주시고 내쉬면서 후, 무릎 접고 전혀 힘 없어졌죠. 마시면서 발바닥으로 아까 미는 힘을 가져요. 그렇죠. 무릎에서 허벅지에서 밀어주셔서 엉덩이가 바닥을 밀쳐 오른다고 생각해요. 다시 무릎 접고 후, 다시 마시면서 다리 펴고 여러분들 따라오고 계시죠? 내쉬면서 후. 자, 충분히 하셨으면 다섯 번에서 여덟 번을 하시고 점점 잘 된다 하시면 세 세트 꼭 해주세요. 다섯 번이 한 번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고 나면 허리가 좀 자극이 되기 때문에 허벅지와 허리를 같이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다리를 감싸서 이 오른손이 왼손을 잡아서 이 손이 점점 아래로 내려간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오른쪽보다 신기하게 또 왼쪽 요건 다리 접는 건 참 잘하고 있습니다. 자, 잘못하면 이렇게 몸이 넘어가죠. 이유가 뭐냐면 허리 뒤쪽에 살이 많아도 그렇고요. 허리가 많이 휘어져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올라오세요. 자, 앞에 보시고 네. 여러분들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으시죠? 저번 수업보다 훨씬 더 많이 쉬우니까요. 꼭꼭꼭 클릭하셔서 봐주시고요. 그냥 듣기만 해도 따라 하실 수 있고 누워서 하신다면 핸드폰으로 혹시 보신다면 핸드폰 보시면서 하시면 되세요. 저희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랑 구독하기 많이 클릭해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핏본요가는 유튜브, 네이버 TV, 카카오 TV, 페이스북에서도 찾아뵐 수 있으니 잊지 마시고요. 목요일날 뵐 테니까 곧 이틀 뒤 목요일날 뵐게요. 여러분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마스테.